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사연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우로 의원실의 양승호 보좌관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규명 모임 안진걸 간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을들의 연대 박창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검사 모임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체 양명주 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으로 의원 참석했습니다. 아, 오늘 참가 말씀드릴 게 그 최재형 목사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좀 부득이 좀 불참하시겠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정으로 의원께서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을호 의원입니다. 아,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아, 지난 11일 명품백 수술을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김 여사 법률인의 물타기 해명은 더 거대한 범죄를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코모나 콘텐츠 앞에 사람이 청탁 민원인이고 뇌물을 들고 있었다면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 수재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김 여사 측 해명대로 행정관이고 에코백 속에 대통령실 문건이 들어있었다면 이 또한 김 여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김 여사 측의 해명은 국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인 사무실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먹는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의 온갖 의혹에는 국가안보사항이라며 침묵하는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사항인 대통령실 문건이 왜 에코백에 담겨 코마나 콘텐츠에 흘러갔는지 개인 사무실에서 어떻게 국정이 논의된 건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본질을 가리고 국민을 기만해도 진실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김건 여사가 명품백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정치검사는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힘 측에서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한동훈, 김건희 여론조작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돼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진실을 덮을수록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명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네, 다음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명품백을 전달한 건 2022년 9월 달이고요. 보도한 게 2023년 11월 달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당일날 바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도를 안 했더라면 이 사안은 알려지지도 않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대기자 쇼핑백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뭐 행정관이다 무슨 경호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제가 아무리 그걸 우리가 사진을 영상을 분석해서 백 속에 종이백 속에 뭐가 들었는지 분석을 해본 결과 그건 분명히 문서가 아니고 선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증거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정대택 그 윤석열 최은순 이렇게 정대택 회장이 20년이 넘도록 법정 소송을 벌리고 있는데 정대택 회장 말씀이 김건희는 숨소리도 거짓말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번에 또 한번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바로 그 명품백을 신고를 했는데 비서가 잊어먹고 신고를 안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그 에코백이나 종이팩 속에 대통령실 기밀 서류가 들었다고 둘러대는 이런 그 김건희의 그 마술 같은 둔갑술은 우리 국민들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는 기필코 이 진실들을 모두 파헤쳐서 만일 그 백 속에 그 대통령실 기밀문서가 들었다면 이건 분명히 더 큰 문제인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희는 국정농단으로 김건희 씨를 다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필코 김건희 윤석열 이 사람들의 거짓말을 밝히고 우리 국민들의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사 모임의 오정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의혹들입니다.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코바나 콘텐츠 밀실 앞에서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던 사람들이 업무 보고를 위한 자료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만약 위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품백 수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며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논란과 관련한 녹취록에서 언급한 VIP가 김건희 여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팀 운영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해명과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와 특검입니다. 검찰은 7월 초 이재명 전 대표 및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7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언제 소환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와 동일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창진입니다. 명품 백에 또 누구의 뒷배를 봐주는 백까지 백으로 온통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는 VIP에게 말해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도 제대로 못하는 임성근 같은 자를 자리도 지켜주고 해병대 별자리 숫자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남보로 하는 듯이 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국가라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임성근 구명 노비의 VIP 실체는 누구이고 또 대통령 부인 댓글팀과 명품백 수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가 권력을 국정농단 세력과 유착하여 사유화한 대통령을 탄핵한 또 심판한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로지 내 가족 구하기에 몰빵하고 있는 대통령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본인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 양면주 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처장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채 양면주 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시하는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치명적 재앙을 일으키는 살인 바이러스 정권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반인륜적이며 반이성적이고 전근대적 폐륜 독재 정권입니다. 조직과 날조로 숨쉬기를 하고 사기로 거짓으로 그리고 집단적 광기로 파렴치한 협박을 자행하는 사이비 무당 정권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라는 글귀는 새로운 황국신민의 정부라는 글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외국 정권이며 일본 군국주의를 추종하는 4대 매국 정권입니다. 입만 열면 개구라, 눈만 뜨면 수작질로 애국민주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코를 뚫어 추잡한 짓거리를 버젓이 자행하는 가증한 정권입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탄핵만이 지난 2년의 시간을 보상할 것입니다. 탄핵은 유일한 답이며 대한민국이 살아날 마지막 대안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탄핵을 구체화, 현실화합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임당하지 않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정의자유해병연대가 중심이 되어 오늘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에서 고 최수근 해병 순직 1주기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이곳에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잠시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일 금요일 오후 6시 보신각에서 고 최수근 해병 순직 1주기를 추모하는 시민 추모제가 엄수됩니다. 이곳에서 4대동단 성직자와 문화일꾼들과 젊은 친구들의 꿈과 희망이 이야기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평과 정의가 넘실거리는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열어갑시다.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일찍이 시민추모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굳건하게 뜨거운 민주의 광장에서 담대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에서 이제 타도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카메라 뒤에 계시지 말고 카메라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진걸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정호로님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그래서 각계각층 시민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하자고 제안을 주셔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오늘 김건희 게이트 일당이 거짓말한 걸 반박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심한 감기 몸살로 기자님들께 또 지금 생중계로 보신 국민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마 어제 오늘 그 김건희 게이트 세력들이 저지른 거짓말 조목조목 반말할 겁니다. 하나 짚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다 상식이 있으니까요. 취재도에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당일날 2022년 9월 명품백 선물을 올리니까 바로 득달같이 카톡에서 만나자고 일정을 잡아주던 그들이 당일날 어머 왜 이런 걸 사왔어요 하면서 냉큼 명품백을 받아 챙기고 그것을 가져갔던 그분들이 글쎄 그날 반환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님은 또 서울의 소리팀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실제 반환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라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밀실에서 경호원들까지 출장 경호, 부실 경호를 시키면서 명품을 받아 챙기고 뒤에 또 다른 대기자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서슬퍼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반성해서 반한 지시를 했다면 행정관들이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이나 서울의 소리팀에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무성의하고 날림을 합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태풍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라고 매일처럼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병이 억울한 죽음의 구명노비 배우에도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자님들 그거 하나만 취재해 주십시오. 주가 조작범 이종호 따위가 사성장구를 만들고 해병대 수군 사성장구를 만들고 삼성장구로 임성근을 진입시키고 그가 사표시지 않게 로비를 했다고 떠드는데 이종호의 대빵으로 평가받는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대통령 취임식 때 윤기중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바로 뒷줄에 고노스 일가가 초대받았습니다. 주가 조작범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대놓고 VIP석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뒷자리에 앉힐 정도로 이 주가 조작범과 김건희 게이트 세력은 특수광고에 가까운 세력들인 것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55% 노선이 7킬로나 남아있고 2천억 정도 공사가 더 드는 건데 인수해서 갑자기 추진이 되고 강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종합하여 명품 뇌물수수까지 판단해서 이건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고 대통령 부부가 쫓겨나질 정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검찰은 4년째 주가 조작 포함하여 4, 5년째 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아서 김건희 오빠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을 경찰이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 정치검찰이 다 기각한 것만 봐도 완전한 성역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곳에 오셔서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일 반환을 지시했다. 그 에코백에 선물이 분명히 들어있는 걸 우리는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폰부터가 행정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렸다 선물을 전달하는 모양새고 실제 그 에코백 안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서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있다라고 지금 영상 전문가들도 이야기한다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최재형 목사님이랑 제가 함께 제대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가기밀 용산 대통령실 보고서류가 됐었는데 김건희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용산 집무실에서 영분이 알아들 사항을 공유를 하면 되겠죠. 왜 코바나 콘텐츠 밀실로 부실 경우 출장 경우라고 거기에서 대통령 직원들이 3명이나 가가지고 김건희한테 뭘 보고 간다는 겁니까? 이건 더 심각한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 제1야당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적극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김건희 종합특검법 그 전에라도 정치검찰을 벗어나서 검찰 특수본이라도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를 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석 계신 분들의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